희숙동지, 험해 궁복촌이 이곳밖에 안 남았어요.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뭔 걱정도, 영종에 내려간 허방 책임자도 뭐가 궁복촌을 해결해가지고 어지않으리. 자, 동무들, 내가 삶은 감자나 맛보자고. 아따라, 박동지, 이건 칡뿌리구만요. 죽겠네. 누가요? 아, 칡뿌리가. 칡뿌리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서 오지밤에 귓속말로 난 몰래 말했어. 한산에 양식도 양재로도 뽑히니 매 눈치는 서울의 이래 칡뿌리 더 한복한다오. 덕무들, 우리가 600벌 군복을 만들 때에는 이 칡뿌리도 정말 귀했어요. 희숙동지, 그때 사령관 동지로부터 군반제를 수여받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군복천이 오면 마지막 군복제작전투를 벌리자요. 알았습니다. 말기장천 한강 중에 비행기 뜨고 어무대역 한복판에 군함이 떴다. 육대주의 울리는 특보소리에 500년을 전한 잠을 속히 깨어라. 집안에 같은 팔방에 갇혀 시상행편 구경 못한 우리 여성들 어서 빨리 넓은 서에 뛰어보시고 서에 풍덕풍덕 문을 모두 닫혔다. 빨리 삼촌 한국 중기 비행기 뜨고 어부대야 한복판에 군함이 떴다. 육대주의 울리는 특보소리 500년의 전환점을 속히 깨어라. 동지,
도망쟁자동과 비상통로로 옵니다. 성필동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책임자동무, 네, 너무 급해 비상통로로 왔어. 나자에 더볼 때가 용종의 어느 거리엔 검과 선풍 피에 잠겼네. 보고해서 군복제자 기일을 미뤄야. 성필동무, 도리소 실보바 전을 짜내고 묘가로 바늘을 만들어서도 장군님 명령을 지켜야 하리. 근성을 벌리는 누구도 없네. 책임자 동무, 이 신문을 좀 보. 아니, 박원준 저량? 길 가리고
길이 없고 절창 속에 그대 소식 기다려 어쩌면 좋아요. 기니야, 등지지 말아야지. 풍랑이 그 아무리 사납다 해도 바다가 흐려지는 봄은 없다오.
하시오. 불 지르라. 야, 저쪽으로. 길동우, 무슨 일을 저질렀어? 네, 뭐, 아이, 비상통로로 족을 달고 다니. 아, 이승덕진 하나밖에 없는 재봉님마저 불탔으니 어쩌면 좋아요. 길에는 시련도 많아 가슴 아픈 희생도 눈물도 있네.
있겠지. 군복천을 구하려 내가 영종에 내려가야겠어요. 아니, 그 위험한 곳으로요? 그것에 다방을 운영하는 정예라는 동무도 있고 지하자지도. 어쨌든 책임자 동무가 가서는 안 되오다. 지산 최우소탕 작전에 20만 종의 무료 동원? 일본과 소련 중립조약 체결 시간제? 소련이? 책임자 동무, 지금 대오가 또 나지 못하고 있어. 어서 갑시다. 박동지! 희숙동지가? 박동지, 세미령을 부탁해요. 끝내 영종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요?
빨치산업님이 산을 내렸다. 아직도 신장이나 피복촌을 빼내가는 자들은 가차없이 총살할 것이다. 야! 총살아! 희숙이야, 아니 희숙아, 정혜, 이게 얼마만이냐? 사진이야. 그새 넌 어떻게 지냈니? 필요해서 그래. 너도 이제 잡았다.
각점 아들이 잡혀가는 걸 봤지. 3년 전 다방 하나 남기어놓고 의지하던 내 아버지 세상 떠났네. 자식 하나 키우는 연약하니 뭐 그 길에서 남아져 범순아, 할머니는 어디 가고 네가 빨래를 가지 않니? 할머니 알아놓으세요. 뭐라고? 잠깐 여기 있거라. 이름이 범순이니? 그래, 아버지 어머니는 안 계시니? 어쩌머니, 어디? 아줌마, 안아요.
몸쓰나. 무정한 이엄마의 용서해라. 그럼 범순이가 이수가 저희가 네 딸이란 말이냐? 어서 말해라. 어서. 범순아. 정해. 정해. 이러면 안 돼. 너도 어머니냐? 공지, 저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예, 네가 우릴 거 도와주리라고 믿는다. 조금씩 한
말았습니다. 뭔 별 말씀을? 잡화점이나 운영하던 임원도 이제는 유격대를 따라 나섭시다. 혁명의 길에 나설 때 장군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지 그 어떤 큰 나라를 쳐다보았습니까? 아니요. 혁명의 큰 녹슬 백두에 있고 우린 장군님 따라 나섰다. 천백만 살아서 혁명을 하리라. 장군님 끝까지 거리 혁명의 칼바람 금지가 서서 백사를 내자올 동이야. 선택한 살아서 혁명을 하리라. 선군님 따라서 끝까지 거리.
연민항쟁 삐라가 계속이나 돌고 있으니 이 책임을 무엇으로 지겠는가? 각하! 시내의 바람처럼 스며들었던 빨치산 공작원은 덫이었어도 산을 내려 기순 한자 끌어왔으니 흉룡군 사령부 있다는 그곳을 기어이 밝혀내리라. 그 서산필이란 자 말인가? 자를 지금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들여 보내라. 난 스스로 산을 내린 사람이니 제발 조용히 살게 해주시오.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러면 빨치산 사령부 위치만 대라. 그것만은 나도 모르. 위치는 최희숙이가 알 겁니다. 최희숙 그가 누군가? 소문난 김종숙 여장군 따라 도철리 공작도 함께한 여자 사령부 명령을 수행할 때면 불속도 물속도 두려 모르는 제봉대 책임자라오. 최희수. 최희숙이가 자기 딸을 영종에 은한 집에 맡기가. 관련을 봅시다. 하! 제국의 심장부에 박힌 그 칼을 뽑아버릴 전호의 기회는 왔다. 이제 당장 모든 영역 남김없이 출동시켜 생사를 걸고 생사를 걸고 최희숙을 잡아야 한다. 하! 내가 산을 내린 후 아마 미령을 옮겨줄 겁니다. 이 군방에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하라.
밤을 새웠군요. 법에 장군님께 드릴 명주 서머신데 뭔가 부족한 것만 같구나.
당신은 동지. 장군님께 드릴 명주 서머시예요. 동무다. 사령관 동지께서는 군복 제작 과자를 끝마친 동무들을 사령부로, 사령부로 불러주셨습니다. 동무들, 이 기쁜 날 우리 모두 춤을 춥시다. 춥시다. 여기 소번연 연락입니다. 통신원 동지, 지금 소상필놈이 사령배 행차를 찾아 터벌대로 끌고 여기로 온다고 합니다. 숙동지, 어서 떠납시다. 알았습니다. 치료 지점에서 만나자요. 최동무, 보배. 싸운 종을 박쳐라! 이 세상
그 어떤 잘못도 더 용서할 수 있어도 김일성 장군님을 배반한 그 제마는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혁명의 이름으로! 울린 동지들의 이름으로!
종이님! 아무래도 채식이만은... 식시음! 천연의 신장 속에 자리 잡은 신념을 도려내야 한다. 이석! 관동군 사령부에서 내려오신 닭갓께 중전입니다. 조선의 빨치사는 장해의 일속 완조성을 그날은 시간제다. 제국의 중계 무력 백만 관동군 국심을 당할 자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 없다. 지산 사령부가 왜 있는가? 사령부는 나의 심장 속에 있다. 김일성 장군님은 전민항쟁의 일도선 2천만 결의의 심장 속에 계신다. 천만 결의. 엿! 자, 네가 말하는 결의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말해.
내놓겠는가? 아니면 내가 저 우에서 불타 죽겠는가? 심판장에 끌려나올 덕꺾기 네 놈들의 가련한 멀걸도 내 눈에 똑똑히 본다. 인연이 야 인연이 그 붉은 길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누나를 뽑으래.
희석!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귀이다. 불쌍한 딸을 만나봐라. 야! 아니, 자네가 정말 봄스님이란 말인가? 아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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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봄스님을 키우느라고 그간 얼마나 별소리 두 눈이 있을 때 못 안아주고 두 눈을 잃었어요. 봄순아, 봄순아, 봄순아. 봄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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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엄마다. 네가 그렇게 찾던 엄마다, 네 엄마라는데도.
응? 너도 딸도 다 죽겠는가? 나가라! 자네가 어디 있는가? 대답하라! 이 독한 년, 야! 그랬냐? 엄마야!
모시고 살리. 주세요. 기성복지, 기성복지, 전명만세, 만세. 이석!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지금 나에게 돈이 없어도 내 심정 공산주의자의 심정이 보고 싶다. 일손 장군님 계시오. 혁명의 승리.